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뚱뚱한 사람을 마르게 하고 근육통이나 신경통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댕댕이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댕댕이 동물은 우리나라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데 양지를 좋아하고 이 밭둑이나 돌담에서 많이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예쁜들은 이 줄기로 고삐뿐만 아니라 이 지게나 등짐을 등에 매는 데 사용했으며 바구니와 같은 세공품을 만든 데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또, 연한 순을 봄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약간 떫은 맛과 쓴맛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봄에 먹기에 딱 좋은 식물이라고 하네요. 참 쓸모가 많은 식물이죠. 이 댕댕이 동물이란 이름은 단단하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단어인 댕댕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댕댕이 동물의 결합이 단단하고 질겨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댕댕이 동굴은 줄기와 뿌리 말린 것을 반기라고 하는데요. 이 반기는 뚱뚱한 사람을 마르게 하는 약으로 유용하고 비만증 치료제와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나 몸과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들에게 사용합니다. 이 민간에서는 댕댕이 동굴로 관절염이나 신경통, 방광염, 감기, 고혈압, 소변이 나올 때안을때 약으로 사용했고요. 또한 제약회사에서는 댕댕이 동굴에서 세라난티란 성분을 추출하여 기관지나 천식, 가래, 원형 탈모증, 중이염, 이 방사선에 의한 백혈구 감소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어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난티 성분은 항암작용도 있다고 하네요. 댕댕이 동굴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완화입니다. 신경통은 화끈거리거나 찌릿한 통증,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등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통증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만성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댕댕이 동굴에는 시노메린이라는 모르핀과 닮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아주 강한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으며 근육통이나 신경통,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증 치료입니다. 이 몸속에 너무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생기면 당뇨나 고지혈증, 성기능 장애, 관절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댕댕이 동굴은 한방에서 뚱뚱한 여자들의 비만증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비만증에는 댕댕이 동굴 줄기와 뿌리 말린 것 5g에 황기 5g, 창출 3g, 생강 3g, 감초 1.5g을 넣고 다려드시면 비만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반기는 살집이 희고 물살 많은 사람들의 비만 치료에 종종 활용되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고혈압 개선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댕댕이 동물은 혈압 강화작용이 뚜렷한 약재로 고혈압을 치료하는데요. 임상 보고에서도 혈압을 내리며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댕댕이 동굴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며 기침을 먹게 해주고 손과 발의 경련이나 반신 불수, 습진이나 무명 중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댕댕이 동굴은 봄철 어린 새순은 나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요. 줄기와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며 입은 말려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댕댕이 동굴은 주로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줄기와 잎은 9월에서 10월쯤 채취하여 햇볕이나 그늘에 말린 것 5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마시고 뿌리는 잘게 썰어 막걸리에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린 후 감초를 넣고 끓여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신경통이나 방광염,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증상에는 말린 댕댕이 동굴 5에서 8g을 0.5리터 물에 넣고 달여 하루 두세 번은 나눠 마시면 효과가 좋고요. 여기에 결명자나 뽕나무 껍질을 넣고 달여서 드시면 중풍으로 손발이 마비되거나 통증을 느낄 때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의사항인데요. 댕댕이 동굴은 찬 성질과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몸이 차신 분들과 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허약한 분들은 섭취를 금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산에 흔한 댕댕이 동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